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7천 명대 후반을, 위중증 환자는 1천 명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유행이 악화될 경우 내년 1월 중 확진자가 2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7,622명 발생해 이틀 연속 7천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해외 유입 31명을 제외한 7,591명이 국내 감염 환자입니다. 수도권에서 5,696명, 비수도권에서 1,895명 발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 하루 25명 증가해 989명으로 또 최대치를 경신했고, 사망자도 62명 발생해 현재까지 4,518명이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유행이 악화될 경우 내년 1월 중 확진자가 2만 명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유행이 악화되는 경우 12월 중 약 1만 명, 내년 1월 중에는 최대 2만 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위중증 환자의 경우도 유행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약 1,800명에서 1,900명까지도 발생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하였습니다. 병상 부족 문제도 계속되면서 중증병상 가동률은 전국 81.4%, 수도권은 89%로 포화 상태입니다. 수도권에서 병상이나 생활치료센터 입원을 기다리는 사람은 1,032명에 달합니다. 감염 확산이 계속되고 모레부터 거리 두기 조치도 강화되면서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전면 등교를 제한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합니다. 초등학교는 1, 2학년을 빼고 밀집도를 전체의 6분의 5 이하로, 중고등학교는 3분의 2 이하로 조정합니다. 한편 코로나19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사람은 20명 늘어 14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어제 하루 105만여 명이 백신 접종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접종을 의미하는 3차 접종률은 17.3%입니다. SBS 박수진입니다.